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정숙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관광을 갔다, 그것도 전세기를 타고 갔다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거기다 기내식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또다시 인도에서 선물 받은 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도 전통 의상인데 이거는 이제 10m 길이의 이 큰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1차 인도 방문하고 하는데 2차로 갈 때,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인도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인도에서 받은 선물은 이 국가 기록물로 보관해야 되는데 그걸 브라우스로 만들어서 입고 갔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이 또 이 김정숙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자, 의상 외교를 한 것인데 이게 아주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이다. 자, 자기 부인을, 김정숙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 기내식과 관련해서는, 기내식도 일반적으로 기내식이라는 게 선택 여지가 없다. 자, 그러니까 양식인가 한식인가 뭐 이런 거고, 빵인가 밥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6천만이 넘는 기내식으로 하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가는 거와 달리 이게 이 전용기로 가서, 그래서 별도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김정숙을 도전하고, 김정숙이가 인도 갈 수밖에 없던 상황들. 자, 자신에게 오라고 그랬는데 자신이 못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영부인을 보내달라, 이래서 등 떠밀다시피 했다. 누가 남편 없는 곳에 혼자 가가지고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이 축사도 하고, 그리고 누가 달가워 하겠나, 이렇게 말하면서 김정숙을 두둔했던 문재인이 이번에 또다시 이 블라우스 관련해서, 이거 블라우스는 국가 기록물로 보관되어 두고 거기서 가위나 질을 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련 법에 위반된다. 자, 이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하는 규정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 입고 왔다고 하니까 또다시 두둔하고 나서, 그래서 인도에 가서 거기 옷을 해입고 가가지고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를 잘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정숙이 지금 인도 타지마할을 갈 때 그 당시에 사전 답사자는 예산 배정을 하기 전에 인도에 출국했다고 해서 여기도 관련 규정을 어겼다,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인도 김정숙의 출장과 관련해서는 곳곳에서 규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어.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뭔가 되게 지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특검법도 발의했다고 하니까 문재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김정숙을 옹호하고 실드를 치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의상 외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김정숙 블라우스 관련해서는 문재인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잘한 일이 아니냐, 더군다나 6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다니 한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오늘 저녁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제 아내가 2018년도 11월 달에 인도 방문 때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김정숙이 해당 블라우스를 착용했던 당시에 언론 보도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해당 블라우스를 인도 대통령 부인과 오찬 또는 이 외무장관과의 환담 또는 기업이 시연한 IT 기술 수업 참관 등 여러 공식 행사에 착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도 가급하니까 지금 관련된 것을 다 찾아보고 조사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내는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 이 아내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사리, 이 전통상 사리 중 하나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설명하고, 한국과 인도의 번영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귀하게 잘 입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 당시 보도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김정숙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그 당시에 2018년도 인도 방문 때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사리를 선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세트를 브라우스로 만들어 입었다, 그러면서 제가 모디 총리에게 선물 받은 조끼 같은 인도의 전통 의상을 입었듯이 아내 역시 상대 국민들의 호감을 이끌어내고자 일종의 의상 외교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디 총리에게 선물 받은 조끼, 이것은 이미 조끼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을 수 있겠지만 그럼 입고 난 뒤에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숙은 사리라고 하는 이 옷감을 받아놓고 그 옷감 가지고 국가 기록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가위질하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걸 입고 갔다는 겁니다. 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재인이 지금 자기 부인이 실제법을 어겼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리 한 세트로 만든 블라우스는 외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됐다. 나머지는 다 대통령 기록 보관물로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그러니까 이 김정숙과 문재인이 품격 있는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 뭐 말춤을 추고 이렇게 본인이 대통령 휘장이 담겨 있는 1호기를 타고 가서 그것도 관광을 하러 이 국가 예산을 무려 10배 가까이 더 많이 쓰고 이 기내식을 6천만 원 이상 썼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품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김정숙이가 사진에 답사단을 갔을 때 예산 배정 전에 이미 출국했다는 것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김정숙을 보좌하는 청와대 실무전들이 예비비 집행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 배정 전에 인도로 출국했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청와대 실무진 3명과 문체부 직원 1명은 2018년 10월 30일 비행기를 통해서 인도 델리로 갔습니다. 자, 문체부가 인도 출장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일반 예비비 배정을 신청한 것은 10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기 전에 29일 날 예비비를 신청했고 이 예비비가 실제 배정된 것은 10월 31일이었습니다. 예비비가 배정되기 하루 전에 비행기 타고 인도 델리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급했다. 그러니까 이미 돈도 배정되기 전에 김정숙이가 지금 관광하러 간 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당시 출국한 청와대 실무진은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과 의전비서관실, 그리고 춘추관 소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김정숙과 관련해서 이 개인 디자이너, 자기 계좌이너 디자이너 딸 양모 씨, 그리고 유성화 전 춘추관장, 또 거기다가 지금 전속 요리사까지 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 사람들 중에 지금 유송화와 그리고 양모 씨는 또 문다혜에게 돈 거래도 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김정숙의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김정숙 게이트로 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기재부 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 지침을 보면 예비비가 이 배정되기 전에 예비비를 미리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배현진 의원도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예비비 지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면 당시 관련자들을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문재인이 나서가지고 또다시 자기 부인을 두둔하고 있고 그 앞에도 두둔하더니 그러니까 이 부창부수 그야말로 이 김정숙과 문재인은 이 사고를 쳐놔놓고 품격도 올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가 대통령과 영부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짓을 해놔놓고 지금 와서 품격을 따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찬다 하는 겁니다. 빨리 수사하고 처벌을 하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